시간에는 우에벨 제니트 모파임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지금 뭐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옷이 똑같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잖아요. 예, 생각하시는 거 맞아요. 조금 전까지 우에벨 슈페리어 모파임 찍었거든요. 자, 바로 그래서 지금 이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제 손에는 이렇게 또 우에벨 클라리넷 제니트 모파임 모델이 손에 있는데요. 오늘 요거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. 구성품은요, 여기 이렇게 똑같이 이제 파우치가 들어있는데요. 파우치나 이런 그런 사진들은요, 제가 예전에 그 블로그에서 이제 포스팅 해놨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. 제가 정보창과 댓글에 제가 그 링크 주소를 남겨두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우에벨 슈페리어 저기 모파인에서 소개시켰다시피 이런 똑같이 이제 파우치가 들어있고요. 뭐 안에 패킹 자체는 지금 크게 달라 보이는 건 없어요. 가방도 이렇게 지금 똑같은 가방이 들어있는데요. 별다른 차이점이 있지는 않아요. 근데 이제 다른 브랜드처럼 뭐 조금 모델별로 차이를 두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. 너무 다 획일화돼서 좀 재미는 없네요. 자, 이 가방, 이 가죽 가방 들어있고요. 이 가죽 가방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그 블로그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해요. 가죽 재질 자체는 굉장히 좋은 재질로 만들어졌는데 어떤 분들은 이 가죽 가방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그 무늬 때문에 뭐 그냥 본인 취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가죽 질 자체는요 굉장히 좋은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. 역시나 이런 스트랩이 들어있고요. 내용물은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동일합니다. 제품 보증서하고 침수건, 융, 그리고 마우스피스, 패치와 뭐 엄지 고무, 그리고 라트롬바 구리스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. 그런데 그 우에벨 슈페리어 모파인 모델하고 다르게 지금 여기에는 마우스피스가 들어있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악기를 한번 열어볼게요. 역시나 똑같은 라운드 케이스. 근데 이 우에벨 제니트 모파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, 어떻게 보면 그 우에벨에서 최고 고가 라인인데 이런 라운드 케이스로 이제 다른 모델하고 똑같은 거 조금 아쉽긴 해요. 토스카나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가방부터 이런 케이스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좋게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는 거는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. 뱀 케이스 같이 이런 것에 이제 들어 있어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. 제니트 포스팅 할 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이 파우치 안에 지금 배럴이 두 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. 그걸 지금 꺼내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마우스피스 파우치에 배럴이 들어 있습니다. 역시나 뭐 나뭇결은 좋고, 자 보세요.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자, 근데 모양이 조금 아랫부분이 좀 뚱뚱하죠?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배럴이 두 가지 들어 있고요. 66mm하고 65mm가 들어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요거 하나만 꺼내 보도록 하고요. 이거 꺼낸 김에 파우치도 한번 더 보여드려야 되겠다.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쪽에 보시면은 이런 곳에 여기 이제 밴드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. 이런 곳에 이제 마우스피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. 뭐 여기에 뭐 구리스를 넣는다든지 요 사이 보시면 또 밴드가 있는데 여기다 연필을 꽂을 수 있게 해놨어요. 그리고 여기 중간에 망이 하나 있고 이런 곳에다가 이제 리드 케이스 같은 것들을 여기 이런 부분에 리드 케이스를 보관하면 되겠죠. 이런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우에벨이 굉장히 잘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. 우에벨 제니트 모파인 모델입니다. 자, 골드로 이렇게 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.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도 보시면은 나무 결을 한번 봐주세요. 역시나 최고가 모델답게 이렇게 촘촘하게 잘 되어 있고요. 슈페리어 그 모파인 모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가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 도샵 누르는 요 키 부분에 어퍼톤 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. 음정 보완 이런 것들을 위한 이런 어퍼톤 홀 작업들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제 아래관입니다. 자, 아래관 이렇게 관도 좀 보시고요. 그리고 이 뒤에 나무 결도 봐주세요. 역시나
나무 결은 뭐 우에벨은 나무만큼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답게 굉장히 좋은 질 좋은 나무들로 이제 악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. 슈페리어 모파인 모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여기 가까이 보시면은 요 링 부분에 이렇게 지금 무늬가 들어가 있죠. 약간 더 멋을 좀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악기도 24K 도금으로 되어 있고요. 그런 설명들, 그런 기본적인 설명들은 우에벨 슈페리어 모파인 모델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네, 역시나 여기 이제 결도 한번 보시고 뭐 슈페리어와 동일하게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는 이런 공정들이 되어 있습니다. 음정을 잡기 위한 이런 공정들. 그리고 이 링 부분에 보시면은 역시나 무늬가 들어가 있죠. 이 무늬를 넣기 위해서 굉장히 손이 많이 갔을 텐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, 사실은. 근데 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배럴을 한번 볼까요? 일반 이제 슈페리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배럴이고요. 65mm, 66mm 이렇게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. 다른 제품에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뭔가 배럴이 다른 공정이 되어 있는지 지금 뒤에 나무 결을 보시면서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. 배럴 뒤에 Z하고 써져 있고 그리고 길이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. 뭔가 다른 건가? 자 이렇게 네 이렇게 있습니다. 자 이제 제가 악기 조립을 해서 한번 불어보도록 할게요. 역시나 지금 만져보면은요 벨 쪽에 안쪽에 에그 쉐이프가 다 되어 있습니다. 제 블로그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뚱뚱이 홀쭉이 얘기를 했는데요 홀쭉이 먼저 한번 불어볼게요. 어떤 차이가 있는지.